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인구를 가진 경기도입니다. 자, 빠르게 할게요. 경기도는 서울경과 경기길을 쓰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와 수도 주변 500리 이내의 땅을 의미합니다. 자, 시청 홍보팀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약을 빤 고양시입니다. 고양시는 조선 태종 때 지금의 고양이 있는 지역의 마을 이름에서 따왔는데요. 고봉현이랑 덕양현이라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봉현의 고, 덕양현의 양을 따서 고양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입니다. 과천의 옛 이름은 과주였는데요. 상당히 과일 생산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종 13년 때 지역 이름 끝에 주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 중에 인구가 별로 없는 곳은 전부 다 산이나 천으로 계층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과주도 과천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이번에는 광명시입니다. 광명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어처구니가 좀 없을 수 있는데요. 괭매라는 자연 촌락이 있었다고 해요. 마을이죠? 네, 여기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괭매를 광명으로 바꿔서 불렀다고 합니다. 자, 남한산성에 위치한 광주입니다. 당연히 경기도 광주입니다. 광주라는 뜻은 넓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중앙에 위치해서 상당히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구리입니다. 1914년 충정구역 개편 당시에 양주군 망우리면과 구지면이 있었습니다. 어떤지 감이 오시죠? 이것을 통합하면서 새로운 지명이 필요했는데 구지면의 구와 망우리면의 리자를 합해서 구리라는 이름이 탄생합니다. 상당히 쉽죠? 3번 신도시가 있는 군포입니다. 청일전쟁 때 청나라 군인들이 군함을 타고 한강을 거쳐 안양천을 경유해가지고 현재 군포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군인들이 머무르는 항구, 군포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자, 이곳에 공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김포입니다. 참고로 김포공항은 김포였고 서울 강서구에 있습니다. 아무튼 김포의 지명 유래는요, 한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고려 공민왕 때 금을 가진 동생이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를 본 형도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졌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금을 던진 여울이라는 뜻으로 김포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은 남양주입니다. 아, 참고로 정약용 생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양주는 정말로 쉬워요. 양주의 남쪽이라고 해서 남양주라고 불리는 겁니다. 원래 여기가 양주소속이었거든요. 소유산 있고 동두천 락페스티벌이 열리는 동두천입니다. 동두천은 이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하천이 머리를 동쪽에 두고 있어서 동두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천의 이름이 동두천이에요.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가 열리는 부천입니다. 부천은 부평의 부와 인천의 천을 따와서 부천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쉽죠? 수도권에서 제일 먼저 기획된 위성도시인 성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역탐방기 서울편에서 성남도, 성북구, 성동구와 마찬가지로 한성도성 남쪽에 있다고 해서 성남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쉬워요. 예, 약간 틀립니다. 성북구와 성동구가 한성도성을 중심으로 했다면 성남은 남한산성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수원화성에 위치한 수원입니다. 수원의 옛 이름은 내울군이라는 지명을 사용했는데요. 이게 고구려 때 이름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한자표기가 일상화됩니다. 결국 내울군도 한자표기가 이루어지죠. 매는 물, 홀은 고을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이걸 문장화시키면 물이 많은 고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자로 그대로 써서 물수에 언덕원을 써서 수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시흥입니다. 시흥이란 지명 유래는요, 시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서울 영등포 지역에 시흥군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다가 어처구니없게 지역이 나뉜 경우인데요. 시흥의 지명 유래는요, 1795년 정조의 아버지인 화도세자의 능행을 위해서 안양의 만왕교를 가설하고 그 지역의 별명인 시흥을 지명으로 써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흥은 넓은 땅이라는 의미예요. 수도권 공업 핵심 지역인 안산입니다. 안산은 조선시대 세조 때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명나라로 사신을 다녀오다가 연꽃씨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걸 광곡지라는 곳에다가 시험제를 합니다. 그것을 계기로 안산 일대가 연꽃으로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성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게 점차 다른 지역으로 퍼지면서 안산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안성입니다. 안성은 고구려 시대 때 내해골이라는 지명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을 한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안성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안양입니다. 안양에는 옛날 안양사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양주입니다. 양주는 고려 문종 때 서울이 될 만한 역사적 배경과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해서 양주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랬대요. 네. 이번에는 여주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어디서 유래되었는지는 아직 제대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역사를 설명하자면요, 조선 예종 때 세종대왕 명령을 이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주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오산시입니다. 많은 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지명 유래를 따지자면요, 인근에 독산성이 있습니다. 독산성. 독산성의 한자가 대머리색인데 같은 음을 가지고 있는 홀로 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외로울 고로 바뀌죠. 이게 시간이 오면서 오로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오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에버랜드가 있는 용인입니다. 용인이란 지명은요, 고려시대 때 용구현과 처인현이 합쳐지면서 생긴 지명입니다. 용구현의 용과 처인현의 인이 합쳐져서 용인이라는 이름이 불리게 되었죠. 자,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한 우렁쌀이 있는 의왕입니다. 의왕은 광주군의 의곡면과 왕릉면이 통합해서 수원군 의왕면으로 변경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의곡면의 의와 왕릉면의 왕자를 따와서 의왕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아, 제가 살고 있는 의정부입니다. 부대찌개로 유명하죠. 의정부의 지명 유래는요, 조선시대 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을 의정부라고 불렀거든요. 지금의 주요 정부 강요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이 의정부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 둔전을 지금의 의정부에다 짓습니다. 의정부 둔이라는 걸 의정부에다 짓는데요, 뭐 쉽게 생각해서 세종정부청사, 과천정부청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게 의정부에 지어진 거고요. 그래서 의정부 둔 있는 곳을 의정부라고 부르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쌀로 유명한 이천입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 태조가 남쪽을 정벌할 때 서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태조의 보대리 인구에서 강을 편하게 건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감명을 받은 태조가 이천이라는 명칭을 주는데요, 그때부터 이천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천은 이루골 뒤에 내천을 씁니다. 이렇게 강을 건너겠다, 그런 뜻이죠. 네. 북한과 접경지역인 파주입니다. 파주라는 지명은 옛날에 파해평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파를 따오고 큰 고을이라는 뜻의 주를 합쳐서 파주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입니다. 평택은 신라시대 때 팽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고려 때 늪이 있다는 의미의 택이 추가돼서 팽택이 되었고요, 조선시대 때 평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막걸리로 유명한 포천입니다. 포천은 물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없고 외부로 흘러나가기만 한다고 해서 포천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백제의 수도였던 하남시입니다. 제가 왜 백제를 말하냐면요, 온조왕이 현재 하남시 일대를 도읍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한강 아래쪽에 위치한 위례성이라고 해서 하남 위례성이라고 불리죠. 실제로 하남이라는 말 자체가 물의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굳혀지면서 하남이라는 말이 불리게 됩니다. 화성입니다. 화성은 정조 때 처음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자신이 만든 신도시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며 인구가 번성하는 대도시가 되길 기원하라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정말로 화성의 한자풀이를 보면 빛날 화에 성성이에요. 정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지명입니다. 남이섬 있는 가평입니다. 가평은 옛날에 가라바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곳을 한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가평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평의 장국으로 유명하죠. 양평입니다. 저는 양평을 처음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양평은 양근과 지평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지명입니다. 양근은 버드나무 뿌리를 의미하는데, 남한강과 북한강을 끼고 발전한 마을의 강변 경관과 관련된 지명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지평은 저수지를 만들고 제방을 쌓아서 들판의 지형을 가까운 데서 위례한 것이라 전해지는데요, 양근의 양과 지평의 평이 합쳐져서 양평이라는 지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파주와 마찬가지로 최전방인 연천입니다. 연천은 눈물 흘릴 연에다가 내천을 쓰는데요, 이건 역사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양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양소가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나봐요. 그래서 태종이 이양소를 조선 왕조에 참여시키려고 다섯 번이나 연천에 찾아오는데 이양소가 다 거절합니다. 고려의 충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양소가 거절하니까 태종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래서 연천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경기도 끝났습니다. 아, 너무 힘드네요. 역사 자료까지 다 확인하려다 보니까 시간도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강원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이 100으로 문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